numpy에서 인덱싱, 슬라이싱, 그리고 이터레이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np range 10까지 해서 그 각각의 원수를 3, 3승을 해줬죠. 그것이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2번으로 준다는 말은 세 번째 원소 엘리먼트를 뽑아내라 말이죠. 요거 1, 0, 1, 2, 3번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클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파이썬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에 거는 포함되고 뒤에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 3, 4. 그렇죠? 0, 1, 2, 3, 4. 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보여줍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걸 이제 뷰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레이의 일정 부분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지 어레이 내의 원소를 우리가 바꾸진 않습니다. 값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개의 패라미터로 구성된 이러한 하나의 리스트 엘리먼트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앞에 거는 시작 번호, 두 번째 거는 끝 인덱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스텝입니다. 파이썬에서와 똑같죠. 그러면 앞에 생략됐단 말은 0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0에서부터 6까지 그걸 두 단계씩 스텝 하나 건너뛰고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그 보여준 결과가 0864입니다. 이거 보기만 한 거지 우리가 이 어레이를 어떤 변화를 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이 보기만 한 여기에다가 값을 할당하라 말입니다. 이렇게 equal 표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assignment가 발생한 거죠. assignment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실행한 다음에 A를 보게 되면은 여기 A죠. 보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결과가 도출됩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리버스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경우는 거꾸로 리버스드 펑션하고 똑같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어자이먼트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된 걸 보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여기다 어떤 값을 갖다가 하나 뭐 x equal 해가지고 여기 할당을 하게 되면 이때 x는 거꾸로 된 엘리먼트 순서가 거꾸로인 그런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죠. 이때는 새로운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기만 할 뿐 리버스 된 순서를 보기만 할 뿐이지 값은 변하는 게 없다는 거. 다음에 i, a에 있는 각각에 대해서 3분의 1승을 하란 말은 마이너스 3승을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지금 이걸 여기 있는 이 리스트를 3분의 1승을 한 결과입니다. 그럴 경우 요거는 마이너스 1000이라고는 3승에서 마이너스 3승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0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난 되는 거. 이거는 1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 A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가지고 원래 A가 이 모습이었잖아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실행해줘가지고 A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시킨 다음에 요걸 돌리게 되면은 제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난 없이 3분의 1승을 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